이 사주는 현재 그 지방대학에 부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은 못하고 부총장. 물론 지방대학이긴 하지만 4년제 대학입니다. 4년제. 4년제 대학 부총장. 이 사주는 이제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식신이죠. 식신인데 식신댁에서는 인성 인생은 사주가 안 되죠. 인성 인생. 자 그러면 우리가 식신댁에서는 신약하다고 인성을 쓰지 말아라. 식신댁이 신약해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신약하다고 해서 인성을 가지고 용신하면은 식신이 깨진다. 우두머리가 사주를 결을 끌고 가는 우두머리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안 된다. 식신격이 성격이 되려면 첫째 편관을 용신합니다. 아, 재성. 제일 첫 번째는 재성 용신입니다. 왜? 식신을 지켜준다. 편인 인성으로부터 재성이 제거가 돼서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때는 관살이 없어야 돼요. 관살이 있어버리면 식신은 재성을 쓰게 되면 재성이 있을 때는 제사라는 것보다는 죄를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편관이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편관이 죄를 자유로워지면 인간을 공격한대요. 때문에 재성이 있을 때는 관살이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평가를 해보죠. 이걸 갖다가 식신 재살. 세 번째 식신은 길성하고 하고 합니다. 상관은 흉한가 하고 그래. 상관은 길신. 예, 양일간은 식신은 정인과 하고 맞지? 보자. 그렇지. 이게 양간. 네 번째는 정관과 이게 음관. 식신기만큼은 격이 묶여도 돼요. 자, 여기서 예를 들면 경금이 일간이라고 치면 정화가 정관이고 식신이 임수잖아요. 그래서 정관을 그거는 그렇게 합을 하면 성격이 돼요. 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갑 을목이 사오미월에 태어나서 화가 치열하며 화가 강하다는 말이에요. 이때는 인성을 용신해요. 식신을 깨는 인성을 용신한다. 이때도 성격을 본다 이게. 그게 뭐야? 좋을 때입니다. 좋은 왕법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생명이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냐 못 사냐 나중 문제예요. 내가 죽어버리고 나면 내 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6번의 기식치살. 이건 뭐냐 식신을 버리고 인성과 그래서 편관이 있는 게 더 좋아요.
환수하는 겁니다. 시신을 버리고 인순과 환수를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천간이 구조가 살인상체, 그 다음에 간인상체 구조로 된다. 천간에. 반드시 천간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천간이 있죠. 천간이 있어요. 모든 지금 제가 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는 것은 용신은 무조건 천간이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지지에 있어도 될 때는 삼합이나 반합하고 혹은 방국을 형성할 때는 지지에도 그걸 용신을 써먹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전부 다 천간에서 찾아라. 자, 그 다음에 갑을 목이 갑을 일간이 인묘 진월에 태어나서 천간에 병 정화가 투관되면 이건 용신이 있던 어떤 입대는 무조건 성격이에요. 식신이 경만 있다. 경만 식신이 만들어져도 무조건 성격이에요. 이걸 갖다가 목과 통일 반드시 자기 계절에 태어나야 돼. 목화통명, 간, 을목, 일간이 천간에 병정화가 투구한다고 됐다고 해서 목화통명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등령을 해야 돼요. 자기 계절에 태어나서 일간이 등령을 한 다음에 화가 있어야 된다. 이걸 나무의 근본적인 것은 그냥 꽃을 피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목적을 이뤘다. 이런 얘기입니다. 7번에, 아, 8번에 경신금 일간이 자, 마찬가지로 신유수를 자기 계절에 태어나서 임수, 개수가 통한되면 이거는 금백수천입니다. 이것도 역시 용신이 있든 없든 격이 있고 용신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도 무조건 성격으로 공부했다. 자, 9번에 금수식신격 자, 이게 금수식이에요. 일간, 경금, 신금, 일간이 수에게, 해자축으로 태어난 게 금수식이에요. 경, 신금이 해자축으로 이게 금수식이에요. 이때는 조가 아주 시급합니다. 조를 무조건 따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를 시급하기 때문에 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관사를 용신한다. 이때는 정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때는 식신이 정관을 있어도 상관입니다. 그럼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식신의 성격 요인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자, 첫째는 금수식신격에는 들어갔습니다. 금수식신. 자, 금수식신에서 뭐야? 화를 용신한다고 했어요. 병화가 이 용신입니다. 이것만 하면은 그냥 금수신진 화를 용신하러 그냥 끝나는데, 이 사주는 인성이 있어요. 식신경은 인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되냐? 기식, 기사를 의미해요. 식신을 버렸어. 지지에서 버려버리고. 여기서 개수가 통한다고 그러면 이때는요, 이때 식신경이 통한데 올라왔거든. 이때는 뭐예요? 상관병. 이때는 상간폐인의 관사를 용신하는 거예요. 상간폐인의 정관을 용신하는 거예요. 이때는 식신격인데 식신이 개수가 기토한테 깨지고 살인상세예요. 이때는 깨져도 돼. 식신을 버렸으니까 깨진 거는 버려뒀다. 식신을 지지해서 버렸던 정관에 투관에 올라왔는데 인생한테 깨졌던 간에 버려뒀다. 이때는 그 다음에 또 계속 기식치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때 박사를 땄어요. 이때 박사. 그리고 계속 지금 대학 교수로서 지금 자기가 그래도 사립 대학이기 때문에 총장까지는 좀 힘들어도 부총장까지 지금 타고 있는 그런 자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유가 공망이면 일간이 공망 맞았거든요. 그렇게 일간 공망을 맞은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시박 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일간 공막만으로도 해서 당신이 하느님마다 안 되고 깨지고,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무리 시박 대패라 하더라도 사주 격국이 딱 쓴게 되면 부총장 한다니까. 이게 시박 대패? 그래서 이런 데 여러분들이 매물을 당한 것 같아요. 이런 얄팍한 이런 한 가지 두 가지의 매물을 당하면 사주를 제대로 못 봐요. 그리고 유심하게 시박 대패 신경 쓰지 말고 보시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형사의 인사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봐야 돼요. 인사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인호술, 화국가, 사오미, 방국이 만나서 화가 치열해질 때 인사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럼 화가 강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거꾸로 역설적으로 보면 화가 약할 때는 인사형살이 작용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수강 시절에 수가 강하기 때문에 이 인사형살은 작용 안한다. 작용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사주를 판단하지 말고 항상 이게 작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27살 사주로서 기억이 다 생겼습니다. 자, 신금이 좀 신약하죠. 그러나 일주궁에 통근했어요. 통근체가 일주궁 가운데 통근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이 겁재는 일지를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겁재가 형제거든요. 형제 자매, 이 양반의 형이 이 사람을 형이 굉장히 잘 살아요. 대단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형이 정신을 좀 많이 도와줬다. 일단 뭐 물질적으로도 좀 도와준 면도 있고, 든든한 형이 있음으로써 이 사람이 마음대로 한국으로 매진할 수 있다. 그 계기도 많이 됐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운의 흐름도요. 여기 보세요. 지금 조가 시급한데 병화가 사화에 통근하면서 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조음이 좋은 조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시기도 다 괜찮으시다. 아마 이때 정년할 거예요. 약도수가 65신가 이때까지 정년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좋은 사주다. 27살 사주가 좀 드물어요. 드문데 가끔 있어요. 자, 기식기살 사주가 남자는 좋은데 여자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자는 자식을 잘 돌보지 않는다. 여자 기식기살은 자식을 잘 돌보지 않는다. 왜 돌보지 않을까요? 여자 사주인데 식신시키는 자식이잖아. 자식을 버려버렸어. 기식 버리겠지. 식신을 버리고 살을 시킨다 이 말이야. 내가 자식을 버려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자식을 여자 사주면 돌보지 않는다. 남자한테 식신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남자한테 식신은 장인장모죠. 그죠? 장인장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거야 괜찮지. 그러나 실제 중요한 자식을 버리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자 기사 사주는 조금 남자를 잘 돌보지 않는다. 그리고 치살. 정관을 취하는 게 아니고 살을 취하는 경우, 이 사주는 정관을 취했지만 살을 취하는 경우는 남자를 밝힙니다. 다른 남자, 내 남자, 나는 남자를 밝힙니다. 이런 경우는 정관을 취하겠지만 정관이 뭐 정화라면 다른 남자를 찾아가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식지사 사주는 남자는 참 한가닥씩 합니다.